2월 4일 오늘의 역사. 1641년 조선의 18대 왕 현종이 출생하다. 1789년 미국 최초의 선거인단이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존 아담스를 부통령으로 선출하다. 1824년 J.W. 굿리치는 대중들에게 발명품 고무줄을 소개하다. 1899년 필리핀 미국 전쟁이 일어나다. 1913년 루이 펄만, 탈착식 자동차 타이어 운반 휠림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다. 192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황색 인종 배척법을 제정하다. 1938년 히틀러, 전군 통수권을 장악하다. 1941년 한국의 시인 김지하가 출생하다. 1945년 미국, 영국, 소련 정상 얄타 회담을 개최하다. 1952년 데츠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이 주간소년 매거진에 처음으로 게재되다. 1958년 일본의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출생하다. 1959년 경향신문의 여적 필화 사건이 발생하다. 1961년 금성의 관측과 탐험을 목적으로 한 스푸트니크 7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카이스트가 발족하다. 1969년 야세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으로 선출되다. 1971년 영국 자동차 회사인 롤스로이스가 파산을 선언하다. 1974년 미국의 신문왕 허스트의 손녀 패트리샤 허스트가 유괴되다. 1976년 로키드사가 신형 비행기 판촉을 위해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렸던 사건인 로키드 사건이 발생하다. 1994년 일본, 자체 개발한 대형 로켓 발사에 성공하다. 2004년 안상형 부산시장이 자살하다. 2004년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대 기숙사 방에서 페이스북을 시작하다. 2012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재집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다. 2014년 미국 프로 미식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시애틀팀이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하다. 2015년 중화민국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의 ATR-7260기가 지룬강에 추락하다. 2017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다.